안녕하세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뵐게요. 지금 물 때가 오늘 조금 물 때지 않습니까? 새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 입판 척수는 많은데도 생선량이 많이 없어서 특히 참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유자망도 오늘 경매 7척 있었는데 비싸서 뭐 준비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먹갈치 뭐 기본적으로 지금 한 띠 넘은 것들이 좀 사이즈가 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한 상자 33만원 넘으니까 먹갈치도 준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 사리물 때니까 다음 주는 계속 가격이 좀 이보다는 더 떨어지니까 그다음 참고하시고요. 날이 겁나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강망어성이 잡은 바라죽이에요. 20cm 좀 넘은 것들이 이러고 뭐 크게 많진 않는데 한 20마리, 25마리 정도 되고요. 15cm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건 속시알인데 더 작은 거 이래요. 15cm 이상 357마리 올라가고요. 무게는 19kg입니다. 여러 상자라서 무게 마리수 약간 차이씩 있어요. 병어입니다. 안강어 병어 싱싱하니까 회로 또 조림으로 반찬으로 죄송으로 드시고요. 40미에 9.6kg부터 10.5kg까지 이러고 그리고 또 여기 볼까요? 10.8kg, 9.4kg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풀치입니다. 9kg에 76에서 82마리 올라가요. 짤깔합니다. 손도는 아주 좋은데 씨알이 자라요. 뭐 튀김이나 조림 반찬 하시고 젓갈 담을 때 소금 저기다 하려면 여기다 소금 한 3kg, 3.5kg 넣으시면 돼요. 오늘 파갈치는 이렇게 대급박 띄고 진흙 자르고 꼴랑이 자르고 내장 파갖고 손질해서 보내드립니다. 20미 8.5에서 8.9kg, 20미 8.0에서 8.4kg. 살아있는 붕장어를 대급박 띄어불고 뼈 따고 빼고 살만 말렸어요. 얘는 보시면은 대사이즈고요. 뭐 생물일 때 1kg 넘은 거예요 한 마리에. 그리고 얘는 중사이즈고 얘는 소사이즈입니다.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살짝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영하 55도에서 60도 사이로 급속냉동했습니다.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머리 제거하고 뼈는 버리고 심지어 살만 무게 재갖고 급속냉동했고요. 받으시면은 구이나 샤브샤브로 드시고요. 갯장어는 붕장어와 똑같이 작업을 했는데 받으시면은 장칼질 지그재그로 하셔가지고 샤브샤브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갯장어는 그 미세하게 그 가시가 있어갖고 장칼질 하세요. 방금 좀 민어입니다. 소금관 했어요. 아주 다 잡수시면 되고 생물일 때 2.5kg 왔다갔다 한 것을 지금 작업한 것입니다. 자, 먹갈치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살짝 튀김이나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깡꼬끼입니다. 암수 뭐 구분 없이 이거 작아요. 크진 않아요. 이렇게 받으시면은 녹여갖고 뼈딱지 따고 지느러미 긁고 요거도 앞에 잘라불고 잘라갖고 무침으로 드셔도 되고요. 삶아서 드셔도 됩니다. 자연산 민어입니다. 냉동했고요. 한 상자 12마리 짜리에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져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기입니다. 마리당 뭐 22에서 24cm까지 되고요. 금요일날 이건 냉동했습니다. 40이 8.4kg 더 있고 35.7kg 그럽니다. 멸치 액젓입니다. 10kg 짜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유통기한은 2025년 8월 29일 그것도 2025년 9월 11일입니다. 갈치젓갈 쌈장입니다. 받으시면 바로 드셔도 되는데 뭐 쪽파나 뭐 마늘 같은 거 다른 야채 짧게 썰어가지고 반찬으로 드시면 되고 뭐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또 비벼 먹을 때
그렇게 반찬으로 드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